안녕하십니까. DJ 라이언 슬릭입니다. 자, 노래와 함께, 자, 이제 한번 오늘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랩엑스와 그리고, 자,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쪽 두 번째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자, 저음, 중, 고음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저음이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중음이 내려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네, 옆에 리셋 버튼을 제가 눌렀는데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네,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컨트롤 이쪽 부분으로도 이제 이동이 가능한데요. 설정을 해야 된다. 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클릭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이쪽 저음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요. 펑션 키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조절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세밀하게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펑션 키를 눌러서 하는 거고요. 펑션 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 원상 복구가 되게 됩니다. 두 개도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세 개 역시 네, 이렇게 다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지를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씌워주시면 다 되게 되겠습니다. 자, EQ에서 좀 일단은 여러분들께 세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DJ 감성을 살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 자, 시스템에 가가지고 역시나 이 크로스페이더를 이용해서 EQ를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EQ 위에다 놓고요. 크로스페이더를 다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소리가 사라지게 된 상태에서 자, 좌우로 갔다가 EQ가 3밴드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음악을 다 끄고요. 자, 이렇게 다시 원상 복구를 다 돌려놓은 다음에 자, 이제 EQ는 다 됐고요. 자, 이제는 FX에 대해서 한번 이펙터에 대해서 네, 한번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이펙터는 아무래도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각종 그 이펙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저희는 이제 가운데 두 개에 있는 노브로 다 조절이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에는 레벨, 그 소리의 그 이펙터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밑으로는 이제 이펙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가운데 거, 자, 가운데 걸로 이제 돌려가지고요. 자, 노란색 불이 나온 상태에서 자, 이쪽 하나씩 돌려가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이펙터가 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원하는 이펙터에 가서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이펙터가 조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단부에 위치한 곳을 자, 이펙터를 자, 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펙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터치를 해서 이펙터를 넣고 빼고 온하거나 오프하거나가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딜레이 이펙터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걷는 소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걸리는 거에 따라의 양은 자, 위에 있는 FX 레벨 좌우로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양을 넣고 얼마나 적은 양을 넣는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부터 페이더, 플랜저, 자, 필터, 자, 롤,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직접 들어보시면서 음악에 맞는 이펙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히 또 이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펙터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딜레이를 어떻게 그 비트에 맞춰서 하게 되냐면요. 노브를 누르시고 레벨 노브를 누르시고 좌우에 변화를 주게 되면 비트에 맞춰서 이 이펙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자 이제 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롤에 들어가서는 자 이거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펙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자 들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레인지를 조절하는 거고요. 다시 돌려가세요. 자 이펙트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이펙터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이펙터를 걸어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끌 경우는 자, 낸
이쪽에 있는 이쪽에 와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리필터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펙터를 설정을 했을 때 자기가 이펙터가 완전히 이렇게 딱 걸려있던 상태에서 자, 이펙터 레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정중앙에 가서 자,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